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-21 보람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감액되고 이전 기술 규모도 그만큼 축소됩니다. 방위사업청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163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F-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과 후속 조치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. 다만 부족해진 금액은 그간 절감한 개발 비용을 감안하면 5천억 원 정도가 될 전망으로 정부, 즉 세금에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추가 충당하기로 했습니다.